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조오키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왔고요. 변동철 박사님의 강의가 오늘 있으신 날인데 지금 계신데 굉장히 지금 막히신데요. 막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시는 동안 제 강의의 주제인 전통주에 대해서 제가 일강을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도착하시면 원래 강의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만나 뵐그 차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현숙 선생님 아시죠? 네. 굉장히 그 발효차 이제 우리가 알고 마시면 향기가 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통 발효차의 어떤 제답법과 그다음에 실습으로 청태전이라는 것을 할 거고요. 떡차, 홍차 발효라는 주제를 갖고 하실 건데 여기에 장소가 어떤지 또 저희가 지난번에 정왕에 가서 했었던 실습장이라고 해야 되죠. 그곳에서 적합한지를 아시기 위해서 지금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이제 미리 그분을 소개해 올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실습이 이 자리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정황 우리 실습장에서 해야 될지를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그 전통주에 대해서 실습과 함께 하려고 제가 시연을 하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먼저 이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장소인데 혹시 아시나요? 술 담글 때 증류하는 거,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저희가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안성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가면 중앙탑 공원이라는 곳 한번 가보셨어요? 네, 그곳에 선생님 가보셨어요? 그곳에 가시면 이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콰리움이란 뜻이 술과 그다음에 전시관이라는 합성어로 우리가 이렇게 있고요. 충주 쪽에 혹시 여행 가실 일 있으시면 테마를 정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전통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술에 대한 것을 잘 모아놓은 전시관입니다.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가시면 오크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오크통, 우리의 그 말통 아시나요? 말통? 그런 것을 오크나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태워서 그 안을 검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술을 담는 그 와인의 그 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오크통관이라는 게 있고 맥주관 또는 뭐 증류주, 우리의 정말 고유한 전통주, 동양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발효 교육관이 있습니다. 자, 술을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술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주상? 주상이 떠오르세요? 음주 가무에 능하실 분 같으세요. 네. 네. 술을 하면 여러분 어떤 뭐 기분이 좋아지시는 걸 느끼세요? 아유, 왼수 같아. 이런 생각이 드세요. 둘 다세요? 중간. 네. 뭐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가 술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술이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만드시다 보면은 술이 될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술도 아닌데 식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건지 그 과정을 보는데 술은 일단 우리가 주세법에 의해서 알코올의 도수가 1%만 되면 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발효액이 당을 만나서 설탕을 넣고 따뜻한 온도가 되면서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면 알코올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효액을 마셔보면 왠지 취기를 느끼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알코올의 도수가 1%만 되면 술이라고 정의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술을 한국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 농산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곡주라고 들으셨죠? 곡주. 네, 대부분 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전통주가 계속 이어져 온것 같으세요? 지금 중간에 중단되었던 것 같으세요? 중단되었다가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복원돼서 굉장히 우리의 막걸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깊숙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이 중단되었던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겠는데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술 담근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할머니들이 보시면 순사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그 뭐야 식량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 전통도 담는 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독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 아주 슬픈 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쌀의 그 어떤 생산량이 넉넉했던 건 아니었죠. 요즘에야 건강 생각한다고 해서 보리밥을 먹고 오곡밥을 먹고 하지만 과거에는 보리밥 먹는 집은 좀 경제 상태가 좋은 쪽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쌀이 굉장히 부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귀한 쌀로 술을 만드는 것을 국가에서 제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제 전통주를 한번 보면은 전통주라는 것은 독특한 양조법이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에 가서 술을 마셔봐도 경상도 술맛이 다르고 경기도 다르고 또 우리 시흥에서 맛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럴까요? 기후와 풍토와 물이죠. 똑같은 재료를 갖고 어디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술맛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술맛이 다르지만 그 술맛이 물맛이 같다 하더라도 누가 담그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 거 느끼시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과거라는 얘기를 참 그렇긴 한데 어느 할머니, 어느 분이 술 담그는 게 굉장히 특별한 맛이 있어서 그분이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분께 술 빚는 것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기억 있으시죠? 예, 여러분들은 아마 없으시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그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술을 잘 담그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명주라고도 하는데 그 명주를 담으시는 분은 그분의 손맛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후와 풍토와 물과 담그시는 분의 정성에 의해서 우리가 전통주가 만들어집니다. 술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저희가 무엇이든지 알려면은 이론을 알고 우리가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제 강의 시간에는 이제 쉽게 담을 수 있는 그 단호박 전통주를 만들 건데 오늘은 일단 그 전통주에 대한 이론 강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에도 술이 만들어져 있고요. 고려시대 때도 만들어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처럼 이슬이 뭐 빨간 뚜껑으로 달라 술못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소주도 다 틀립니다. 빨간 뚜껑, 파란 뚜껑 다 다르잖아요. 그 소주를 만든 시대가 언제라고요?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져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때 만들어진 소주가 요즘 말씀드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슬이 저또뭐 있었죠? 처음처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화학 소주인 거예요. 우리가 전통주를 만들어서 그 전통주를 가지고 그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소주 고리, 옹주고리라고 하죠. 그거를 걸러낸 것이 정말 소주입니다. 그래서 그 소주하는 거를 또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거슬러 올라오면은 조선시대 때를 맞이해서 우리의 전통주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식민지 시대 때 그다음에 어떤 그 공유의 부족함 때문에 잠깐 중단되었던 그런 시점이 있었죠. 주세가 문제가 되고 왜 우리의 전통주가 그 낙후됐는지 현황 분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최저의 생산량을 내고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1917년에 자가양조를 그으면서 정말 우리가 순사가 온다 하면 뭐 감추셨던 그런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술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양조주라는 거 우리가 발효주라고 하죠. 발효주가 있고, 그다음에 과실주 우리 많이들 해보셨죠. 네, 과실주가 있고, 그다음에 전통주를 증류해서 나왔던 아까 소주 말씀드렸죠. 그 증류주가 있는데 그 증류주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위스키, 뭐 브랜디 이런 것들이 하고, 그다음에 혼성주라는 게 있죠. 양성 우리가 양조와 증류주를 한 칵테일 우리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빨간 불빛 아래서 우산 씌워놓고 그 불 뭐 한 번들 해보셨죠. 처음으로 한식만 먹다가 칼질하면서 그 누렸던 그때 마셨던 그 술이 거기에 양산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 칵테일 같은 거를 잘못 마셔갖고 제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빛이 좋았고, 예, 그 한 모금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칵테일, 저랑 동지인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진토닉, 네, 토닉에 이렇게 빠지셨군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칵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술을 발효하는 여러분들이 발효를 공부하는 거는 뭐 야채나 우리가 뭐 또 지난번에 실습하셨던 게 개똥쑥이셨나요? 약쑥 뭐 이런 거 민들레, 곰보배추 이런 것만 발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곡류를 갖고 또 술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발효의 최고봉이라는 식초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술을 발효를 하는 방식에 크게는 단발효식과 복발효식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효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일반 과일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일주를 말하고요. 복발효식은 전통주를 말하는 거예요. 쌀과 누룩과 물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의 전통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전통주의 이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전통주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이강주,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안 들렸습니다. 이가도주, 네. 또 향원주, 네. 뭐 등등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긴 하는데 입에서 막 안 나오죠. 네. 문배주,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주에다 뭐를 넣고 우리가 발효를 했느냐. 그래서 아까 이향주 말씀하셨는데 술을 담그는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향주가 있고 이향주가 있고 뭐 삼배주가 있고. 그래서 그 자세한 건 제가 실습할 때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발효는 당화를 거쳐서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누룩을 이용한다든지 효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복발효식에는 크게 단행이냐 병행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행 발효는 맥주 같은 거, 그다음에 병행 복발효식에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통주 막걸리 빚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는 누룩과 쌀을 동시에 넣고 하는데 혹시 전통주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만들어 보셨어요? 뭘 어떻게 만드셨어요? 백설기를 만들기도 하고 구멍떡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맵쌀을 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불렸다가 찌는데 그냥 찌는 게 아니라 고두밥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두밥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술맛이 50%는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이해를 하시는데 거기에 잘 찐 밥을 고두밥을 식혀서 해야 됩니다. 식혀서 여기에 물을 넣고 누룩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으로 위생장갑 껴야 될까요? 안 껴야 될까요? 안 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손에서 나오는 좋은 기를 가지고 만들어야 좋은 술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나누면 되나요? 온도를 맞춰야 됩니다. 잘못 맞추면 발효가 안 일어나고 너무 잘 맞춰서 온도가 높으면 뭐가 되냐? 쉬어버립니다. 네, 쉰내가 나고 그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는 그 밥알들이
뿅뿅뿅 올라오는 그 소리가 제가 이제 술 읽는 마을이라는 그 시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낭송도 해가면서 이제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온도를 잘 맞추는 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5일에서 10일이면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막걸리가 우리의 전통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화 과정을 거쳐서 알코올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여러분들 서울대학보다 더 어려운 대학에 오셨는데 그냥 쌀 쪄가지고 고두밥 만들어서 1kg 해가지고 물 붓고 한 열흘 있으면 돼. 이렇게까지만 공부하고 나면 좀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전통주를 만드는 발효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CHO, 그러니까 C가 6개, 그러니까 탄소, 산소, 수소란 뜻이거든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전분이라고 말하는데 스타치, 얘가 뭐냐면은 쌀입니다. 공유해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 전분, 스타치를 가지고 H2O라는 것은 물이에요. 우리 그 아이돌 중에 H2O인가요? HOT인가요? 제가 제 이제 연배가 나오죠. H2O가 아니라 HOT인가요? H2O 물과 만나면 전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첫 번째 분해되는 영양소가 글루코즈라는 포도당이에요.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얻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단백질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게 쪼개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영양소가 위에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의 각 기관의 세포에 전달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분이 물과 만나서 포도당으로 쪼개어지고 여기에 이제 아까 1%의 에탄올, 그 알코올 도수가 1%가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러니까 물과 누룩과 쌀을 온도를 잘 맞춰서 시간이 흐르면 얘네들이 발효되는 과정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분질을 단당류나 이당류라는 거, 또 다당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분이 밥이 분해가 되면 제가 아까 포도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도당이라는 것은 단당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개로 당이 쪼개어지는 것은 이당류, 그 외에 10개 이상으로 쪼개지는 것을 다당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쪼개어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효모가 발효작용을 하면서 알코올을 함께 내는 것.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전분이 물과 만나서 포도당이 되고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 발효의 공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발효에 의한 어떤 기작이라고 설명을 하고 EMP 경로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가 이 과정을 아시고 만드셨을까요? H2O가 뭔지 아시고 글루코즈가 뭔지 알고 만드신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만드신 거죠. 물에다가 밥에다가 물이 들어갔는데 얼마 후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걸 마셔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그 어르신들의 노하우로 우리가 전통주가 만들어진 거죠. EMP 경로라는 것은 우리가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전통주가 만들어내지는 발효의 방식의 어떤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조들이 이런 과정을 몰랐겠지만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한 과학 기술이 몸에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봅니다. 자, 막걸리 빚는 공정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쌀을 세미한다, 씻는다는 거죠. 그리고 쌀을 불려요. 이거 여러분 다 해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쌀을 불리고, 그 다음에 고두밥을 짓는다. 그래서 1kg의 쌀을 고두밥을 질 때는 40분에서 50분이면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가장 잘 쪄져요. 10kg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앗간에 맡기시면 됩니다. 요즘에 밥진밥 잘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보실 때 1kg 정도를 이렇게 담아보시는 게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1kg의 기준점을 말씀드리고 40분에서 50분만 찌면 정말 전통주 만들기에 좋은 고두밥이 됩니다. 그 방법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식힌다고 했어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맵쌀에는 우리가 맵쌀과 찹쌀이 보면 누가 더 쫀득쫀득해요? 찹쌀이 더 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찹쌀에는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많고 맵쌀에는 아밀로즈라는 성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밀로펙틴이라는 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똑같이 쪄놔도 맵쌀과 찹쌀이 누가 더 쫀득해요? 찹쌀이 쫀득하죠. 그래서 찹쌀로 할때 조금 덜 찌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맵쌀로 하는 쌀 맛, 그 막걸리 맛과 찹쌀로 한 맛이 달라요. 뭐가 더 단맛이 날까요? 네, 찹쌀이 더 단맛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맵쌀로 해 보신 다음에 찹쌀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찹쌀 도전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전통주 만드는 게 마음을, 정성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중요하지 하는 그 공식은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맛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만들어서 5일 후면 우리가 발효가 거의 끝나긴 하는데요. 5일 후 아니면 10일 후에 가져와 보십시오 하면요. 색깔도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성이 중요하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고두밥을 지어서 바로 술을 만들면 밥이 쉬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식혀요. 근데 이게 간단한데 이게 잘안 돼요. 마음이 급하셔갖고 미지근할 때 이미 누룩 놓고 주무르고 계십니다. 네, 반드시 식혀야 된다는 거. 아주 간단한 공식이지만 이거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는 거고요. 물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수기 물을 일단 사용하지만 그 끓인 물을 식혀서 하는 것도 괜찮고 물맛이 사실은 또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룩을 첨가하고요. 누룩을 첨가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했는데 손으로 비벼주셔야 돼요. 이때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맨손으로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맨손으로 잘 비벼주셔야 되고 이때 정말 정성껏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효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한 5일 정도면 발효가 일단 끝납니다. 요 정도 온도에서는. 그런데 우리 집은 좀 서늘한 편이다. 이런 댁은 12일은 돼야 이렇게 술이 발효 과정을 잘 거쳐냅니다. 그런 다음에 걸른, 우리가 막걸리 이름이 사실은 뭐예요? 막걸리잖아요. 전통주라는 언어는 좀 고급스러운 언어 같죠? 그래서 그런 같은 말이긴 한데 막걸렀다에서 막걸리. 또 원래 탁주라고 하잖아요. 탁하죠. 그래서 탁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걸러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을 어떻게 또 설명을 하냐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약주는 그것을 걸러서 떠내는 거예요, 사실은. 공정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게한번 걸러서 그거를 옹주골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빚어내는 거고요. 그 빚어내는 방식이 여러분 교재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소주 빚는 거는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거? 요 그림 여러분들 다 있죠? 네. 요거 보면 여기에다가 전통주를 넣고 밑에서 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면 여기에 보면은 소주골이 옹주골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동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이 솥에 전통주가 있고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우리가 뭔가 끓이면 뭐가 올라오죠? 수증기. 수증기가 그냥 찬 기운이 없으면 공중에 날아가요. 그렇죠?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 천장에서 막물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질 때 느낌이 어때요? 차잖아요. 그러니까 기체가 올라가서 다시 찬 공기를 만나면 액체가 되어 떨어지는 거를 똑똑 받아낸 것이 소주예요. 소주도 사실은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기 위해서 뭐를 넣냐면 이거 왜 이거 보나요? 자, 여기에 이제 뭐를 넣냐면 그냥 열어놓으면 이게 사라지는데 찬 부분이에요. 이게 물을 올려놓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릇에다가 하얀 그릇에다가 찬물을 올려놓으면 얘가 온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체가 올라가서 찬 거를 만나면 다시 액체가 되어서 떨어지는 거를 받아내는 것이 우리가 사실 정말 그래서 이슬인 거예요.
이슬이 아시죠? 예. 거기에서 어원이 나온 겁니다. 그 이슬을 받아낸 요 항아리가 요 항아리가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소주를 받아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발효액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요걸 뚜껑을 열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담으셨던 뭐 약속이라든지 곰보 배추라든지 퇴비름 이런 것을 떨어뜨리고 뚜껑을 닫아서 여기 보시면 눈이죠. 이 눈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 동그란 원이 보여. 여기가 이 동그란 원입니다. 보신 분 계시죠? 보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았던 발효액에 숫자가 브릭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28이다, 24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거 가지고 우리 박정희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제가 해봤는데 여기가 32, 40, 50까지 있거든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네? 네. 5년이 아니라 10년이 돼도 예, 그 설탕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지만 일단 이게 당도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비중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셨던 과학실에서 보셨던 거죠. 비중계 사용하는 거 메스 실린더에다 넣고 눈금을 읽는 거죠. 자, 뭐 발효를 하시면서 많이 보았던 양조용 기구들이고요. 이거는 비중계, 온도계, 여과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여과기는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보유하기엔 좀 가격대가 좀 셉니다. 착하지가 않아요. 4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전문가의 길로 가신다면 나중에 필요하실 때 이제 보시라고 제가 설명해 놓은 거고요. 아까 요 그림이 맨 처음에 본 스코틀랜드에서 가둔 그 그림하고 많이 비슷하죠. 중앙탁 공원에 있는 거. 요 모양을 만들어낸 거고요. 증류주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요게 뭐죠? 보이시나요? 가스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일명 브루스타. 이게 아궁이에요. 아궁이. 그쵸? 아궁이에서 불 때는 거고 요게 이제 아까 전통주를 만들어낸 것을 끓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관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이 관의 찬 기운을 만나면 아까 왜 항아리 옆에서 똑똑 떨어져 냈던 거 받는 부분을 요 관을 통해서 여기서 받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요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본 거죠. 전통주 속의 과학 기술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면 술 담글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쉽게 설명 들어보신 바에 의하면 쌀을 씻고 세미한다. 그 다음에 불린다. 오, 다 기억하시네요. 불린 다음에 고두밥 짓기, 그 다음에 식힘.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식힘, 그 다음에 물 섞기, 그 다음에 누룩 넣고, 그 다음에 손으로 잘 이렇게 버무려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5일, 며칠에서 며칠간이라 했죠? 네, 5일, 10일 동안 잘 놔두면 얘가 되고, 그 걸러내면 이제 전통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아궁이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전통주를 증류주를 만드는 겁니다. 소주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증류주가 소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막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 이건 항아리라 안 보였지만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에 물그릇이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그릇이 있는 게 여기는 뚜껑 찬 거를 놓은 거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다가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내는 것을 우리가 증류주라고 한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조금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요거에 불 떼는 거잖아요. 그쵸? 아궁입니다. 아까 브루스타 했던 모습? 예, 보이시죠? 여기에는 약간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술. 그래서 얘가 이제 가스로 올라가면서 가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기체가 올라가면서 이게 막아놨으니까 이게 기체가 그냥 이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기체가 이로 가는데 이 양쪽에가 이제 냉각기 아까 찬물 올려놓은 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하지 않고 옆에서 그 사이에 뭐가 다니냐면은 여기 양쪽은 이제 그 물 그릇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관이 보이시죠 쭉.
요 관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어댑터라는 것은 제2의 항아리를 말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봤던 여기 있는 요 항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 항아리를 말하는 거가 지금 어댑터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온도계도 있고 가지 달린 뭐 플라스크가 있다는 것은 찬 온도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에요. 성면이 붙은 철망에 그다음에 냉각기가 위에 찬물 그릇이 있는 것을 냉각기로 놓았을 뿐이고 그 관을 통해서 항아리에 받아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어댑터에 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더 하면 이거 복잡해지 보여요? 안 복잡해 보이세요? 우리나라 공부가 이렇게 괜히 우리가 수학 미적분 안 배워도 살아갈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어렵게 배워가지고 고생하자 써먹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수학자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아궁이에 불때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찬물에서 해가지고 옆에 떨어진 방법을 이렇게 괜히 과학적으로 또 대학교 가면 이렇게 공부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그불 끓이는 거 아궁이와 또 뭐였죠? 부르스타 불 끓여서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 가지 달린 증류관이라는 걸 조금 전에 보셨던 거 그걸로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유리핀과 냉각기 아까 처음에 뭐 냉각기 있고 끝에는 어댑터라는 걸 있었던 그 과정에 이제 물이 나오는 방향을 틀어서 여기 냉각기가 이제 요 관의 가장자리에 있는 찬 기관을 말하는 거죠. 이 냉각기를 통해서 물이 돌아가 가지고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 장치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술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공부하는 방식을 좀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의 증류주 아까 보신 이거가 현대식 소주골이에요. 똑같죠? 여기서 만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이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속의 과학기술은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술은 알코올 도수가 몇 프로 이상일 때 술이라고 했죠?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 때 1%가 넘기 때문에 술이라는 그런 맛을 느끼는 거고 취기를 느낄 수 있던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속의 과학기술에서 간단하게 전통주란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증류주라는 게 무엇인지 그두 가지는 정확하게 아셨죠? 증류주는 결국 뭐예요? 술을 증발시켜서 네, 그 맑은 이슬이를 받아낸 것이 증류주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소주이고 소주는 언제부터 만들어졌다고 기록에 남아있을까요? 정확하게 답이 지금 정확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없으셨어요.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졌고요. 술 익는 마을 이런 게 여러분 다 있는데요. 일단 제가 전통주를 기술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전통주를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시면요. 거의 13도가 나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드시면 13도인데 이걸 그대로 마시는 게 아니라 못 한다? 물 타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주 하면 과거에 양조장에서 어머니들이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한대 받아와라 그러면 짓궂은 남학생들 뭐 저도 조금 해봤습니다만 오면서 어떻게 해요? 다 마시지는 않죠. 마시고 조금 조금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집에 와서는 혼날까 봐 어떻게 해요? 물 탑니다. 네. 그물 타면 이제 어르신들은 모르시죠. 모르시는데 원래는 우리가 전통주를 만드신다면요. 거의 알코올 도수 재보면 13%가 나와요. 13도가 나오고 거기에 반을 물을 타야 6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막걸리는 몇 도예요? 안 드셔보시는구나. 일반적인 막걸리 도수는 6도예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는 막걸리는요, 전통 우리의 막걸리 맛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느냐? 아스파탐. 네, 아우, 알고 계시네요.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어서 맛이 어때요? 상큼합니다, 나름대로. 그쵸?
달고 막걸리 하면 무슨 맛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텁텁하다, 시큼하다, 약간 뒷맛이 달다, 달다라고 느끼시고요. 요즘에 그 뭐죠? 장모모수 막걸리, 이 서쪽 막걸리, 이동 막걸리라고 하나요? 또 뭐가 있죠? 연도 있나요? 연 막걸리. 어디야? 시흥 막걸리도 있어요? 아니, 제가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만드셔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랑 한번, 제가 실습할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서는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고두밥만 해오시면 만들긴 너무 쉬워요. 고두밥. 네. 근데 고두밥 만들어서 여러분 한번 해보면요. 막 퉁퉁 부은 게 많고요. 아니, 또 너무 날쌀로 가져오시는 분도 많아요. 이게 찌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찌는 방법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겨울에는 한 2시간 불려야 되고요. 여름에는 1시간만 불리시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쪄야 되는 거잖아요. 밥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고 그 소쿠리가 아니라 쇠로 된 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라 그러죠? 시루? 아, 뭐 시루는 정말 좋지만 우리가 시루 갖추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찜통이라든가 찜기에다가 면보를 까셔야 돼요. 삼베를 두 겹으로 저는 이렇게 엇갈려서 깔고 좀 넓은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가재로 하면 어디만 있냐면은 겉에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솥 안에만 꺼즈 하는 것보다 더세배 정도 넓은 거로 꺼즈를 삼베를 준비하셔요. 그래가지고 덮는 거예요. 네.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찐다는 거에 막 필이 꽂히셔서 솥의 크기에 맞추는 거 조금 더 넓은 뭐 이렇게 삼베나 고를 준비하시는데 그거에 제가 볼 때는 한세배 정도를 하셔야 충분히 들어가 있고 겉으로 내놓은 다음에 그 씻은 불린 쌀을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나와 있는 면보로 솥뚜껑까지 덮어주셔야 돼요. 그럼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 젖은 게 찜통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잘 되고요. 주의하실 건 1kg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 거의 없어지셔가지고 깜짝 놀라시거나 그러시기 때문에 물량을 충분하게 하시는데 너무 충분하다 보니까 물이 끓으면서 밑바닥은 팅팅 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넓어야 되고 어떻게 또 하시냐면은 한번 정도는 열으셔서 물을 위에서 뿌려주셔도 돼요. 뜨거운 물을 위에서. 그러니까 1kg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하실 때 상관이 없는데 너무 조금 할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밑에는 불거나 아니면 이미 뜸도 들기 전에 쌀이 날쌀이 되어 버리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물 넉넉하게 하시는 게 좋고 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한 30분이 안 될, 한 25분 정도 될 때는 위에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서 40분, 네? 아, 뜨거운 물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끓는 물을.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흩뿌려준다 이러는 건데 제가 오늘 사실 제 강의에 제가 실습을 하면서 하면 이거를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일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뿌릴 때도 그냥 한쪽에 뿌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흩뿌려야 되는데 뜨거운 물 손으로 흩뿌려질까요? 손뭐할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옆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쵸. 주걱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뒤집어져도 좋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할 때는 이렇게 원래는 한장 깔고 그 위에다가 또한 장을 이렇게 넣어서 바로 뒤집으면 되는데 그렇게들 하시기 힘들어요. 초보자분들은.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1kg로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술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견합니다. 내가 술을 만들다니, 나 양조장 차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요. 술맛이 좋은 분이 많으세요.
제가 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아마 교재에도 있을 텐데 단호박 전통주를 만들 거예요. 단호박 아시죠? 단호박을 전통주를 만들면 뭐가 좋으냐면 색이 너무 예뻐요. 제가 단호박으로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비트로 만드는 건 어떠냐고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막걸리에 원래 고정관념 색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물론 뭐 비트를 갖고 만드셔도 되고 뭐 시금치 색깔을 내도 되지만 왠지 우리의 전통주란 느낌은 없는데 호박은 우리의 전통주하고 좀 잘 맞아요. 그래서 단호박으로 하시면 너무 맛있고 색상도 예쁘고 맛도 좋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물하실 때 내가 이거 전통주 만들었다 하고 드리면 내 자신이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는데 저희 만들어볼까요? 네, 단호박 갖고 만들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특허를 한번 내보시도록. 네, 네. 2분만 휴식하고 예 하겠습니다. 이영수 선생님 잠깐 나와주세요. 자, 향기 나는 여인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올라오셔요. 예. 이현수 교수님이시고요. 예. 발효차 알고 마시면 향기가 난다. 뵙기만 해도 향기가 나시죠? 네. 아주 고우신 분인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한번 좀 이렇게 딱 보시고 준비를 하시려고 정말 워낙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강의 장소를 실습할 곳을 여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정황에서 할 것인가 상의를 드렸는데요. 선생님 말씀이 이곳이 괜찮으시다고. 네. 시설은 예, 그냥 또 장소 바꾸면 그 결석한다든지 그러면 번거롭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예, 3인 1조로 하면 제가 도구를 한 두 세트 정도 더 가져오면 지금 원래는 4인 1조로 생각했는데 세 분씩 앉으셔가지고 하시면 여러분은 아마 4인보다는 3인이 더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요. 오늘 그냥 현장 준비 때문에 그러고 왔는데 이렇게 인사소개는 잘 예 다음 주에 그러면 뵙겠습니다. 네. 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밴드 묶으셨다면서요. 네, 저를 왜 초대 안 해주시는지. 아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 저도 밴드 가입하는 거 제가 혼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참 나는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옆에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회장님을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 하시겠다. 회장 안 뽑으셨어요? 아니 회장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안 뽑으셨어요? 아니 이건 제가 주관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셔서 회장님 선출하시고 부회장님 제 생각에는 남녀 한 분씩 하시고 그다음에 회장님을 정말 도와주실 수 있는 총무님이 한 분 계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다 초대하신 건지 제가 네 그러면 네. 그러면 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그 효소 일기를 바쳤어요. 네, 그때 또 사실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이번에 어느 분이 누가 나서서 저 그 밴드를 만든다든가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제 스스로 그냥
만들어서 그 초청이 안 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출석률 봐가지고 내가 못하신 분도 있고 내가 그 확인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고 초청은 했는데 아직 신청을 안 받아준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네? 아 몰라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아 저요? 아 저는 최영렬입니다. 어. 아 그래야 됩니까? 예. 네. 뭐 저는 뭐 출신은 그냥 뭐 성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러네요. 예, 네, 맞겠어요. 형자는 빛나림자고 열자는 매울 열자입니다. 예. 네. 네. 뭐, 좀 그러네요. 오늘 갑작스레 저한테 리더를 맡으라고 우리 이제 그 수강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시니까 맞긴 맞대.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고 그래야 어떤 이제 단체가 이끌어가고 적용한 건데요. 뭐 총무라든가 부회장님들 뽑아가지고 거기에 같이 모두 다 참여를 해주셔야 그게 이제 단체가 좀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그 일기 때는 제가 효소도 발효 같은 거 좀 많이 해놓긴 해놨어요. 그런 자료 같은 것도 예전에는 좀 올리고 그랬었는데 같이 서로 본인들이 그 여기 배웠던 거라든가 예전에 했던 거라든가 어떤 그 경험이 있고 그러면은 수시로 밴드에 올려주시고 그러면 서로 공유가 되고 사실 이제 조기 교수님은 앞전에 사실 제가 밴드 초청을 했는데 어떤 활동을 안 해가지고 사실 내가 미정미정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초청을 할 건데 앞으로 얼마만큼 활동을 잘 해주시려는가 잘 해줄 거죠? 예. 예. 뭐 이것으로 저는 인사말을 마치고요. 저 부회장님하고 총무님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 최 회장님 다 선출하신 거죠? 예, 다시 한번 그러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 제가 이 아카데미의 학교장으로서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친근감이 가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정이 느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회장님이 밴드에 저를 뺑이를 치시려고 하셨다고 하셔서 이제 섭섭하지만 이제 만들었다 하시니 제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 두 분하고 총무님 선출은 여러분들이 시간 할애하셔서 예, 하셔서 저희가 정말 활성화된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뭐 공부 배우러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그 친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날인데 여러분들도 회장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실 끝나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체 우리 주권을 다 행사하셔서 부회장님 두 분과 총무님 선출하셔서 저와 함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저도 밴드에 반드시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전통주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 뭐로 하시나요? 피로회복제. 5천만의 피로야 물러가라 하는 바카스 아시죠?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주신이에요. 주신의 이름이 바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나가시다 바카스 보시면 뭘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술의 신이다. 주신이다. 이렇게 바카스가 누구라고요? 주신, 술의 신. 5천만의 피로야 가라 했던 그 신이 바카스이고요. 신의 물방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주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전통주란 한마디로 어떠한 맛이 들어가야 정말 우리의 고유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요? 손맛?
생각, 네, 또 정성이죠. 예, 정성. 그래서 아까 그각 지역의 기후나 풍토나 또 어떤 물에 의해서 맛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술 중에서 막걸리를 좋아하세요? 와인을 좋아하세요? 제가 이게 강의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사적인 자리라면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역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녹화가 되고 있는 관계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맛있죠? 맛있기는 그것도.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전통주냐 와인이냐 둘 중에 하나로, 예, 어떤 걸더 선호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때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여쭤보겠는데요. 사랑 고백을 받을 때 와인잔을 부딪히면서 받고 싶으세요? 뚝배기에 전통주 막걸리를 톡 던지면서 고백받기를 원하세요? 와인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고백하실 때 와인잔 갖고 하고 싶으세요? 막걸리잔 갖고 하고 싶으세요? 둘다다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원래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막걸리를 마실 때는 와인잔에 마시는 게, 그 어떤 매니아들은 와인잔에 마시는 거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몰랐죠? 오늘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실 때 와인잔에다가 한번 탁 놓고 마셔보시면, 정말 전통적인 그 매니아들은, 우리가 뭐 뚝배기다, 뚝배기가 아니고 뭐라 하죠? 양재기, 노랑 양재기, 그것도 하얀면 좀 맛이 안 나고 약간 노란색이 맛이 나죠. 또 찌그러진 거에, 예, 주전자도 좀 매끄러운 거보다는 이렇게 쑥쑥 들어가서 찌그러진 게 좋습니다. 또 사발에다 마셔야 막걸리가 우리가 정말 제맛이, 지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막걸리의 맛을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데, 정말 매니아는 어디다 마신다고요? 와인잔에다 마시는 거가, 이게 예, 술이 술술 넘어간다 해서 술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시죠? 신윤복 그 화가의 주막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우리가 주막으로 보고요. 아, 전통적으로 막걸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고프던 시절에는 한 끼의 어떤 식사 대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절에 보면은 저 아래 뭐 전라도 어디에 어르신이 아침 식사, 점심, 저녁 안 드시면서 막걸리 한 사발만 드시면서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장수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건 알코올 도수 1% 이상이면 술이라고 정의를 아까 내려드렸는데요. 모든 술에는 영양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설탕에 영양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은 있지만 열량가도 높지만 영양가는 없습니다. 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양가가 없어요. 단 뭐예요? 칼로리, 열량, 힘은 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할때술한잔 마시고 하면 힘이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통주는 영양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 식사 안 하시고 막걸리만 드셨어도 장수를 할수 있었다. 이거는 막걸리에는 아까 우리가 뭘 만들었죠? 쌀, 누룩, 물을 갖고 만들었잖아요. 이 과정 중에 단백질도 있어요, 여러분. 막걸리에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이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하시잖아요. 그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유산균이잖아요. 그 유산균이 막걸리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막걸리를 드시든지 맨 밑에 깔려있는 그 뭐라죠? 가라앉아 있는 하얀 거가 사실은 효모예요. 말씀드렸죠? 그 효모를 마시는 것이 뭐냐면 유산균. 장을 튼튼하게 여기서 마시는 그 야쿠르트라는 거, 요구르트 아시죠? 윌, 뭐 비피더스 이런 것들이 유산균이 많기 때문인데, 막걸리에 그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통주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술에는 영양가는 없는데 우리의 전통주에만 단백질까지 있는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좋은 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고프던 시절에 이제 막 마시던 술 맛이 요즘에는 입맛을 우리의 그 다섯 가지 맛이 있다고 그랬죠.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맛이 있지만 막걸리는 그걸 다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입맛까지도 올려주고 있는 이런 막걸리의 향에 취해서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순수한 막걸리의 맛과 향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술에 대한 고사성어가 가장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조강지처라는 것도 써보시죠. 조강지처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하면서 우리가 조강지처를 뜻하는 그 뜻은 결국 뭐예요? 쌀겨로 끼니를 이어가서 함께 나눈 그 고생을 함께한 부인을 우리가 조강지처라고 하잖아요. 이게 술의 고사성어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뭐 또 있고, 그 다음에 주대반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밥주머니 따로, 술주머니 따로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술은 지고 가지는 못해도 먹고는 간다. 이런 언어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술의 고사성어고, 그게 이제 주유발장이라는 뜻도 그런 거죠. 술을 먹는 창자 따르고 밥배 따르다 같은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의 고사성어의 대표적인 것은 조강지처나 주유별장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통주는 여러분 영조 임금 아시죠? 그 임금님이 40대에 넘긴 임금님이 몇 분 안 계셨는데 이분만 70을 넘기신 임금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전국에 금지령을 내리신 분이에요. 아주 여러 가지 독특하셨죠. 근데 이분이 술을 많이 드신 거는 요즘 같은 이슬인을 마시고 이렇게 오래 사셨을까요? 아니죠. 이분은 우리의 전통주 아스파탐이나 감미료가 안 들어있는 정말 영양가가 많은 술을 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주는 약주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식사하시기 전에 그 반잔, 반주를 드시면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전통주를 종류를 이제 한번 크게 나눠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주가 막걸리죠. 거기서 잘 걸러낸 게 청주 또는 약주라고 하고, 얘를 불을 떼서 그 수증기를 이슬이처럼 만들어낸 게 소주예요. 그래서 전통주의 종류에는 이렇게 탁주, 청주, 소주로 나누어진다. 아까 우리가 만든 그 막걸리가 몇 도냐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걸리를 만드시면 13도가 나와요. 그 13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원액을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항상 반은 물을 타셔야 돼요. 물 타지 않았다, 막걸리는 물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타면은 6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막걸리는 6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에 대한 것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뭐 단맛도 나면서 아까 시큼한 맛, 신맛,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떨떠름한 맛도 느껴지죠. 그 다음에 텁텁한 맛 등등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는 뭘까요? 요거는 얘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쇠주, 소주입니다. 네, 정말 이슬인 거죠. 전통주 빚는 용기를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긴 한데요. 일단 이제 술도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요. 항아리가 숨쉬는 항아리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술을 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술독 안에 있는 온도는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발효하면서 열을 내고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면서 그 안은 더워요. 훨씬 온도가 높습니다. 밖의 온도보다. 그래서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술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쓰일 수 있는 용기는 항아리가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맷돌이 있고 뭐 표주박은 다 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랑 뭐 누룩꼬리 뭐 절구 또 이런 게 있고 짜배기. 채다리는 걸러낼 때 저희가 실습할 때 하겠지만 걸릴 때 내는 채다리가 있고 또 그 공기를 통하면서 벌레가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한지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고무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막걸리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뭐 있다 그래요? 필수 아미노산, 뭐 트립토판, 또 여기 비타민 B군이라는 건 여러분 먼지 많으니까 요즘 뭘 많이 먹는 게 좋겠다 하세요. 어떤 고기 중에서? 돼지고기. 돼지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비타민 B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여러분 입 피곤하면 입안이 헌다든지 입이 입 가장자리가 헌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리밥을 많이 먹어라,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라. 얘가 부족하면은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오는 건데 막걸리에 얘도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젖산이라는 거, 그다음에 주석산, 유기 그러니까 식초에 많이 들어 있는 산은 종류가 6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뭐 주석산, 사과산, 구연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타민 C 굉장히 중요하고 단백질도 있고요. 단백질이 2%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단백질 들어있고 그다음에 유산균은 거의 100%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효모가 있어서 영양성분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걸리를 마셔야 되는데 단백질이 요즘에 막걸리가 왜 더 인기냐면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들어보셨죠? 예, 요즘에는 오래 사는 건 너무 좋은데 암에 노출되는 거와 치매 가장 위험한 게 사실은 두 가지에다가 이제 또 오래 살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예요? 골절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막걸리다. 특히 항암 효과와 고혈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많이 드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드시면 여러분 근데 뭐가 될까요? 치매보다는 알코올 중독. 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 이거는요 시중에 나와 있는 막걸리 드셨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빚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함께 호박 단호박 전통주 빚으실 건데요. 내가 만든 거를 드셔야 되는 거지 나와 있는 거는 오히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도 내가 만들어 먹기 너무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마시겠다 하면 생 막걸리를 드세요. 거기라고 제가 브랜드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거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아닌 데가 있어요. 근데 생 막걸리가 더 좋고 생 막걸리라고 쓰여 있어도 뒷면에 보면 감미료 또는 아스파탐이 안 들어있다는 거 이걸 드시면 돼요. 그리고 얘 갖고 만들면요 식초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종초를 만드는 게 너무 쉽다는 거죠.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걸로 식초 만들려면 시간이 1년 걸린다면 아스파탐이 안 들어있는 걸로 만들면 15일이면 종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드시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뭐라 그러죠? 신청한다고 그러나요? 막걸리를 이렇게 음식 드실 때 뭐라 그러죠? 왜 갑자기 그러면 아 주문 제 나이가 이렇게 주문을 하실 때 아스파탐 안 들어있는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죠. 네.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 게 안 들어있는 게 좀 있어요. 예, 뭐 저 거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네.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혈압이라는 것은 약은요 처음에는 반알 먹게 하다가 그 다음에 아침 저녁 드세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개씩 드시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거의 한 5년 정도 되면요 고혈압 약은 한 주먹씩 먹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사와 제약회사와 약사들의 어떤 결합된 내용이죠. 고혈압은 한 번 드시면 거의 아주 뭐 한 5% 정도는 제외하고 계속 약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혈압은 약이 아니에요. 몸에 있는 그러니까 고혈압을 낮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나트륨, 칼륨 수치를 내보내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고혈압은 절대로 약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체중을 떨어뜨리거나 체지방을 떨어뜨리면 됩니다. 우리가 고혈압 예방에 이제 막걸리를 드셔도 되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드시면 제가 뭐라 그랬죠? 알코올 중독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막걸리의 도수가 네?
밀폐된 병동이 어딘지 제가 알것 같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술의 품질에도 관여를 한다. 그리고 규제가 풀려서 요즘에 술을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막걸리뿐만 아니라 요새는 맥주도 다 만들고요. 잘 아시겠지만 막걸리나 소주나 그 맥주 회사를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회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군데 안 되죠. 네, 그 이유가 이제 주세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잘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벤처대학원 대학교에서 또 석사 박사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양조학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모르겠어요. 오늘 새로운 정부가 탄생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술을 공동으로 만드셔서 뭐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막걸리의 육미도라고 여러분 교재에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색이 좀 어땠느냐, 막걸리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잘 만들어졌느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막걸리의 육미도라는 거 여러분 여기 학교에 오셨으니까 이런 육미도라는 단어도 익숙하게 이제 접하실 텐데 여기에 색과 맛, 향, 그 다음에 또 어떤 청량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시큼텁텁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량감은 몇인지 점수가 0에서 5점을 점수를 줘서 어느 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든 걸 갖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육미도의 가치가 얼마큼 나오는지 그래서 단맛은 얼마 있고 신맛은 얼마이면서 요즘에 송중기인가요? 목넘김 맥주 광고할 때 목넘김 하는 광고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를 마셨을 때 목넘김의 상태는 또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이런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통주의 재료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만들 재료에 대해서 이것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리 교수님이 짠 나타나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단호박 전통주를 만들 재료예요. 쌀을 1kg을 고두밥을 해오셔야 되는데 고두밥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네, 고두밥하고 단호박은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200g만 가져오시면 돼요. 200g 하고 누룩 네? 아니요. 저는 찐 걸로 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해서 껍질만 벗겨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하나 사면 한 400g 정도? 400에서 500g 정도 되니까 하나 사서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물을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 1.5L에서 3L를 넣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2.5L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에 물을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육미도를 계산할 때 다르게 나와요. 신맛, 단맛, 뭐 색, 향, 목넘김 이런 게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2.5L에서 3L를 한번 넣어보려고 하고 물은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여기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트 8g, 항아리 3L인데요. 항아리는 아마 여러분들 준비 다 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 항아리는 유리병으로 일단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전주에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통주 잠깐 했고요. 다음 주에 실습 아까 이현석 원장님 교수님 강의 이 자리에서 한다는 거 공지해 주세요. 정황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공지해 주시고 제 강의 짧지만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변 박사님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